안녕하세요. 캄보디아에 살고 있는 까로나입니다. 네, 제가 생방송을 할 때면은 캄보디아의 인구는 몇 명인가요? 프놈펜에서는 몇 명이 사나요? 뭐 이런 캄보디아 인구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오늘은 캄보디아 인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기저기서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 그 2019년도에 캄보디아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인구 조사를 실시했었고 이것의 결과가 2020년 10월 달에 발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는요, 무려 300페이지가 넘어요. 굉장히 자세하고 복잡한 내용이기 때문에 뭐 여기서도 추려서 알려드릴 게 있으면은 제가 알려드리되 웹사이트나 다른 그래프 도표로 깔끔하게 정리된 내용들 중심으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2019년도 기준으로 캄보디아 전체 인구는 1,555만. 이는 2008년도 조사했을 때의 1,340만 대비 16%나 오른 거라고 해요. 네, 지금 이 사진은 일부러 사람이 많은 것을 좀 골라서 넣었는데 물축제거든요. 하지만 캄보디아 인구 밀도는 낮고 이렇게 붐비는 거리가 평소에는 뭐 거의 없습니다. 재래시장 이런 것만 빼면은요. 네, 캄보디아 인구는 지난 10년간 220만 명이나 증가를 했고요. 연 평균 인구 성장률은 약1.4% 정도 된다고 해요. 예. 그런데 뭐 2008년도에는 1.5%씩 증가했었는데 조금 줄어든 거고요. 자, 1,555만 명 중에서 남자가 48.7%, 여자가 51.3%로 여초 사회네요. 여자가 더 많습니다. 인구 피라미드를 보면은요. 그런데 뭐 새로 출생되는 아이들은 남자가 더 많아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확 30대 이상부터는 여자가 확실히 많아지고 원래 나이가 더 많이 들수록 남성들이 좀더 일찍 사망해서 여자가 많아지는 것은 세계 공통적인 일이지만 캄보디아에서는 그 격차가 더큰 걸로 보아 제 추측입니다. 역사적인 이유, 내전과 남자들이 많이 죽었던 그런 일들 때문에 이러한 통계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참 특이한 게 이렇게 곡선이 완만하다가도 40세, 44세가 이렇게 움푹하게 들어간 거를 볼수 있는데 아마 이때 출생한 그 사람들은 크메르 루즈 폴포 정권 시대 그때가 아닌가 싶어요. 네, 그런데 여기 1,555만 명에는요. 해외에 있는 123만 캄보디아 외국인 노동자들은 포함이 되지 않은 거라고 합니다. 네. 아, 이거와 관련돼서도 자료가 있던데, 3년도 외국인 노동자, 그러니까 캄보디아인들이 얼마나 많은 나라로 갔냐,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인데, 2013년도 좀 됐습니다. 태국이 75만, 미국이 17만, 프랑스가 6만, 태국은 일하러 가는 거겠고, 미국과 프랑스는 아주 오래전에 이주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볼수 있죠. 여기 한국도 있는데 한국은 14,500만인데 실제로 지금은 제한 캄보디아인 노동자 및 결혼 이민자가 5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여기가 프놈펜시인데 자,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 프놈펜이 230만. 그런데 실제로 그 전입신고가 제대로 되지 않은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많다고 보실 수 있고요. 껀다할주는 캄보디아 프놈펜을 둘러싸고 있는 한국의 경기도와 같은 주인데요. 120만, 뭐 나머지 앙코르와트로 유명한 씨엠립이 100만이라고 하네요. 캄보디아 인구 밀도는 1제곱킬로미터당 87명으로 네, 2008년도에 75명보다 네, 늘었습니다. 캄보디아의 인구 밀도가 이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 회원국들 중에서 좀 높은 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프놈펜의 인구 밀도는 제곱킬로미터당 3,361명이고요. 네, 캄보디아의 GDP 1인당 국민 총생산은요, 2019년 기준으로 1,694달러. 이는 2008년 대비 230%. 이때는 절대 빈곤 인구가 굉장히 많았던 시기였죠. 2008년도요. 하지만 프놈펜은 좀 다른 네, 상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캄보디아에서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 보여드렸듯이 리엘화와 달러를 함께 써요. Median Age, 이건 중위 연령이라고 평균 연령이랑은 좀 다른 개념인데
인구를 쭉 이렇게 세어놨을 때딱 가운데 있는 사람의 그 나이를 말하는 건데요. 네, 지금 2019년도에는 27세네요. 네. 와, 0세부터 14세 사이가 29.4%, 무려 457만 명이 0세에서 14세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지요. 네. 그리고 이게 경제활동을 하는 본격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이 15세에서 59세 사이의 인구가 61.7%고요. 노인이라고 할 수 있는 60세 이상의 인구는 전체의 8.9%, 138명입니다. 캄보디아에서 사용되는 인구는 95.8%가 크마에, 크마에어가 모국어이고요. 여기는 그 소수민족 언어 약 2.9%, 그리고 외국어, 뭐 영어도 있겠고 중국어도 있겠고 이런 외국어들이 1.4%가 사용됩니다. 문맹률이지요. 네, 이거는 뭐 문맹률이 아니라 문해율, 거꾸로 문자를 해독할 수 있는 능력. 지난 인구조사 때는 78.4%였는데 88.5%로 증가했어요. 반대로 생각하면은요, 11.5% 정도가 문맹이라는 거지요. 성인의 문해력은요, 87.7%로 보여집니다. 네, 고용률은요, 15세 이상 79.1%고 실업률은 1.3%. 보통 이런 개발도상국의 실업률이 굉장히 낮은 편이긴 하죠. 전체 인구의 54.7%가 농업에 종사, 서비스업이 26.5%, 그리고 제조 및 공업에 18.8%가 종사하고 있어요. 네, 1000명의 아이가 탄생하면은 18명이 사망하는 영아 사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2008년도에 26명 대비 줄어든 거라고 해요. 합계 출산율, 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는 아이, 최근 자료에서는 2.5명. 보통 제가 보기에 푸놈펜에 있는 집안에서는 2명에서 3명 정도 낳고 지방에서는 조금 더 많이 낳는 걸로 보이는데, 뭐 결혼을 안 하거나 뭐 그런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2.5명이라고 합니다. 네, 장애인 비율은요, 4.9%, 전체 인구의 4.9%로 69만 명의 장애인이 있습니다. 네, 이건 캄보디아 전체 지도인데요. 여기 푸놈펜에 200만 명이 넘고 14.7%가 몰려 있어요. 네, 아까 봤던 내용인가요? 도시에 거주하는 인구가 613만, 전체 인구의 39.4%, 지방에 거주한 인구가 941만, 전체의 60.6%고 인구 밀도는 87명입니다. 네, 자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90.7%고요. 도시에서 자가를 갖고 있는 사람은 81.9%, 지방에서 자가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96%. 전화율이라고 하나요? 조명을 어떤 에너지원에서 사용하는가? 네. 이 말은 아직 전기를 쓰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지요. 전체 인구의 84%만이 전기에서 조명을 얻는다, 이 얘기입니다. 도시는 뭐 97% 높지만 지방은 76.4%. 식수는요, 상수도원을 통해서 식수를 공급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전체 인구의 73%, 도시는 83.7%, 지방은 66%. 화장실 시설이 있는 사람들이 전체 인구의 82.8%, 도시는 90.4%, 지방은 78.3%. 집에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전체 인구의 45.4%, 도시는 56.4%, 지방은 38.8%. 네, 캄보디아 전체 지도에서 인구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가를 볼 수 있는 지도인데요. 푸놈펜, 그리고 시엠립, 바탄방, 반디민제이, 이쪽 북부 지방과 태국 국경, 그리고 여기 남부 이쪽으로 인구가 많이 몰려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여기 동부 산간지대, 서부 태국과 접해 있는 꼬꽁의 인구가 가장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네요. 전체 인구의 60.9%가 뗄감, firewood, 뗄감으로 그 조리를 한다고 합니다. 도시에서는 가스를 많이 쓰겠죠. 도시에서는 뗄감 쓰는 사람이 31%밖에 안 되지만 지방에서는 78.8%라고 합니다. 네, 그래도 요 60.9%라고 하는 것도 98년도에 90%에 비해서는 많이 떨어진 거예요.
네, 아까 언급했었던 영아 사망률, 그리고 산모 사망률. 산모 사망은 10만 명당 141명. 네, 평균 수명은 76세. 이런 자료도 있네요. 자산을 소유한 것으로 가구를 이렇게 세어봤는데, 핸드폰, 휴대폰을 소유한 가구가 320만 가구. 인구가 아니라 이거는 가구 기준으로 세어보는 것 같습니다. 오토바이를 소유한 가구가 280만 가구. 선풍기도 비슷한데요. 여기서 보면은요, 냉장고를 소유한 가구는 58만 가구, 자동차를 소유한 가구는 36만 가구, 세탁기를 소유한 가구는 33만 가구, 컴퓨터는 28만 가구, 에어컨은 25만 가구. 이거 보세요. 유선 전화는 캄보디아에서 거의 쓰지 않거든요. 그래서 유선 전화를 소유하고 있는 가구는 5만 7천 가구만 있네요. 네, 인구 증가 현황. 지방별로 이렇게 인구가 정리가 되어 있고요. 여자가 51.3%, 남자가 48.7%. 네, 그리고 혼자서 자료를 이렇게 계속 보고 있었는데요. 여기 교육에 대한 내용도 나오지요. 전문대 그리고 대학. 네, 대학을 캄보디아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비중이 뭐 이렇게 3% 내외인 걸로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학교에 다니는 비율이 6세에서 11세 사이가 90%. 10%의 아이들은 학교에 다니지 않는다는, 뭐 못한다는 거고요. 중고등학교로 갈수록 이렇게 학교에서 자퇴를 하고 생업에 뛰어드는 그런 수치를 보여주죠. 종교 섹션인데요.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97%, 무슬림을 믿는 사람들이 2%, 네, 기타가 0.8%. 캄보디아 인구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습니다.